산 우물을 판 사람은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우물을 판 사람. 네. 그렇죠. 뭐 한 분야를 10년 하면 어쨌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옛날 레트로 게임 있죠.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8년 동안 그건 그 게임만 하신 분들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 게임마다 들어가는 이스터 에그들 막 찾아다니면서 네. 막 몇 년, 5년 동안 그 게임을 하고 막 8년 동안 그 게임하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덕질을 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인간의 어떤 한계 같은 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죠. 집착.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집착과 덕질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거를 쌓아온 사람들은 뭐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진짜 리스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어떤 취미의 영역이든 그럼요, 그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10년 이상 열심히 했다면 의미 없지 않은 거죠 이제 더 그렇죠.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 솔직히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산 타는 것이 의미가 있었겠어요.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산 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높은 산을 정복을 하고 뭔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걸 매일 하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대단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게임이 프로게이머라는 이름으로 직업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네. 맞아. 넌 커서 뭐가 될래? 맞아. 게임할 건데요. 이런! 등짝 스매시. 스매시 그냥. 근데 네. 지금은 뭐 정말 전도 유망한 직종.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그 뭐 숨쉬기 달인 막 이런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요만큼의 공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잠을 수 있고 막 이런. 그렇죠. 막 맥박 막 30 가지고 막 계속 산다든가. 화성 보내는 거 아니야? 달인이 나와서 그런 사람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훈련을 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주인으로 이제 그런 영화 있을 것 같아.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이제 또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맞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기타나 뭐 작곡이나 뭐 음악이나 어떤 직업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한 인트로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뭐 산타크루즈는 그렇게 거기에다 끼워 넣기에는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라 한 마틴 정도면은 그렇죠, 오래됐죠. 마틴 정도면은 앞자리가 벌써 세 번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1800년대 후반에 맞아요. 만들어진 건데 그럼 1800, 1900, 2000 이렇게 벌써 세 번이 바뀌었는데 산타크루즈는 7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72년도면 이제 몇 년이냐? 72년도면은 이제 한 50년 다 돼가요. 네, 네. 50년 다 돼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반세기 정도 했습니다. 반세기 정도 했어요. 뭐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만 워낙에 오래된 그런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50년 동안 쌓아온 그런 명성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어쿠스틱 기타, 스틸 기타를 빼어나게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로 늘 언급되는 네, 산타크루즈의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랫피킹의 달인 토니 라이스의 어마어마한 그런 연주력도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블루그래스 기타리스트를 위해서 만든 기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컨츄리의 전용으로만 나오지 않았던 정말 훈훈하고 따뜻했던 토니 라이스 시그니처 사운드 잘 들어봤죠. 오늘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드레드넛보다 OM이나 OM. 콘서트 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틴도 보면은 뭐 D8보다 뭐 오바디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뭐냐 저기 조메어 시그니처도 OM이잖아요. 네. 생긴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OM 바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형도 그 뭐 이제 미국에서 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평균적으로 좀 조금 작고 그리고 또 컴팩트하고 편한 거 이게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선호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하고 손 크기 차이도 맞아요. 팔 인치 차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체격 때문에 네. 사실은 명음 씨는 사실 드레드넛이 맞는 체격인데 좀 팔 짧은 편이라 가지고
OM 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OM은 좀 더 많은 유저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산타크루즈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산타크루즈의 어쿠스틱 기타 OM입니다. M. 자, 이것도 한번 저희 설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사이트상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산타크루즈의 OM은 성량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드레드넛에 필적하는 성량, 그리고 OM 특유의 명료함과 편안한 연주감, 탁월한 밸런스, 산타크루즈 기타들 중에서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속가 896만원, 할인가 672만원, 지금 이렇게 20%씩 할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전장 101cm입니다. 무게는 1.89kg, 두께는 102mm, 구프레트 이틀레는 77mm, OM 바디고요. 상판은 시티카 스프로스탑에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색깔이 굉장히 짙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 목젖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카빙이 되어 있네요. 웨이벌리 헤드머신 오픈 기어 형태고요. 본넛에 이거는 이게 있네. 네, 로고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바인딩도 있고요. 아까는 여기에 이 로고가 여기 들어갔죠. 네, 거기 12프렛 쪽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본넛에 44.45mm. 요게 너트 너비가 조금 넓으네요. 지난 아까 시간에 그것보다. 네, 지난 시간에는 43mm였고요. 이게 조금 더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쓰기 좋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4.5mm.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떤 걸 좀 쳐볼까요? 이것도 뭐 열린 거 좀 쳐보고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진행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열린 거 먼저 쳐볼까요, 그러면? 네. 저번 시간보다 확실히 이제 하이가 사람도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네. 오, 소리 진짜. 아, 그리고 성량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딱 맞네. 성량은 절대 밀리지 않고 그 명료함이 네.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콜링스 느낌. 오, 소리 좋다. 오, 힘이 생각보다 되게 좋네. 와, 이거 좋다. 피지컬이 굉장하네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좋아하지. 아까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확실한 성향이 있어요. 그 약간 감성 네. 딱 있는데 얘는 뭐 좀 그런 거 한번 쳐볼까요? 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말이 맞네. 앨범 작업할 때 진짜 좋겠다. 네. 소리 진짜 좋다 이거.
뭐랄까 전체 밸런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그걸 한 육각형이나 뭐 오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체 밸런스가 이렇게 확 커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육각형 느낌. 그 확 보통 보면은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스탯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다 높은 선수들. 네. 그런 느낌의 그죠? 정말 전천 올라운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뭘 쳐봐. 아까 그거 똑같은 거 한번 쳐볼까요? 괜찮은데요? 네, 비슷한 감성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감성적인 것까지. 미쳤다 방금. 방금 손톱 스트로크 미쳤어요. 표현력이 대단하네요.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좀 잘 치는 사람이 치면 이렇게 확, 이렇게 확 흔들겠는데요? 네. 사운드가 너무 좋네. 좋습니다. 이게 레코딩에 정말 최적화된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 소리가. 저는 얘가 더 좋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지난 시간에 이제 토니 라이스 시그니처가 왜 반전 평화주의자, 뭐 훈남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되게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착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조금 살짝 나쁜 기질이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인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캐릭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흡인력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이거 좀 강한 거 한번 맞춰볼게요. 네. 평화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매력이. 강한 거 한번 쳐보고 싶어서. 네. 픽업도 없으니까. 어때요? 나오는데. 아 소리가 아, 진짜 땡땡하고 명료하죠. 그 느낌. 좋다. 네, 아이고, 좋아요. 좋네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뭐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밑단에서 오는 그 이렇게 싹 올라온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건 없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없냐면 우리가 보통 녹음 받으면은 기타에서 그냥 사후 편집할 때 그치. 당연히 커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그냥 자연 커트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코딩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차피 깎일 부위에 집중을 안 하고 남아있는 부위가 확실히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라 진짜 좋네요. 믹스할 때도 그렇고 그 밴드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같이 하는 경우 뭐 건반이나 뭐 이렇게 좀 들어올 때도 기타의 베이스는 거의 좀 다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베이스가 다 차지하고 있고 네. 드럼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리 EQ잉 다 해서 나온 다, 사운드 레코딩 사운드. 네 맞아요. 진짜 그대로 들어가면 될 사운드.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네 있어요. 저는 그 아예 밑에 확 들어올린 초저역들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진짜 깔끔하다. 진짜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해주실 네, 건가요? 이거 러브송. 러브송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러브송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온수였잖아요. 온수. 네,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느낌 가져갈 수 있는 네, OM바디였습니다. 네, 명업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킹스맨 영화를 봤을 때 정장이라는 이미지랑 그 스파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딱 가면서 뭔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킹스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훈남이라고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좀 훈남 같은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사람 홀리는 매력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끼가 좀 더 다분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끼 부리는 느낌. 그럼요. 이건 길어졌다기보다 방치한 거지. 알게, 알게, 알게. 뭘 초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끼가 다분한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아 고민된다. 네, 점수였다면. 네, 9.5, 9.5 올라올 거 알고 있어요. 네, 올라올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사실 가격이 전 시간이랑 70만 원밖에 차이 안 네, 나요. 맞아요. 뭐 70만 원 하면 사실 이게 비싼 돈이죠. 뭐 기타 두 대나 살 수 있는 뭐 그런 돈이긴 한데 그때 얘네 가격대에서는 10% 차이기 때문에 네,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뭐 좋네요. 오늘 산타크루즈 또 좋은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또 귀호강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다 너무 다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10만 원대, 20만 원대에서도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돈이 비싸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작정 좋다가 아니고 맨날 그 콜링스와 이 구덜과 그리고 이런 산타크루즈 이런 하이엔드는 하이엔드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양산형 하이엔드는 또 그것대로 계속해서 그 사운드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차이점들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렇죠.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도 그냥 다 비슷하게 좋은 게 아니고 다 다른 이유로 좋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이유로 좋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그 가격이면 다 좋은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좋고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귀를 트이는 그런 방송으로 이걸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호강하는 시리즈 산타크루즈 두 대 먼저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산타크루즈 이거보다 더 비싼 모델들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구덜이랑 지금 산타크루즈랑은 그렇죠. 가격대가 체급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비교해갖고 브랜드가 어디가 더 좋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네, 그렇죠. 애초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3,4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취향 차이예요. 거의 취향 차이예요. 하지만 뭐 브랜드의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가대의 그런 산타크루즈 모델들도 빨리 해보고 싶은 저도요. 욕심 때문에 저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언젠가 마티는 할 겁니다. 네 마티는 꼭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테트리스 긴 막대기 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 더 좋은 모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